훨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정해놓은 그 정보들을 다 습득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것은 있을까요? 없어요. 자격 요건을 특별히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아무래도 방송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나 처음부터 쇼핑호스트 될 거야 이렇게 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방송이 뭐가 있을까? 아주 쉽게는 학교 다니면서도 방송만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활동하는 거는 진짜 큰 배움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카데믹도 있고 네, 맞아요. 요즘은 또 그런 과도 생겼다고 하는데 맞아요. 학교도 있고요. 그런 과도 나오는 거 좋지만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네. 관심을 갖고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기 전에도 먼저 말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돼서는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럼 네, 남들보다 네.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쇼핑호스트가 되려면 네. 그런 그 회사에 공채를 보게 되는데 네. 정기적으로 뽑나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뭐 1년에 한 번 이런 정기적인 건 없어요. 저희도 이번에 한 3년 만에 공채를 모집했거든요. 네, 네. 경쟁률도 심하긴 하죠. 왜냐면 얼마나 되나요? 몇백 대 일은 기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딱 세 명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그래도 요즘에 홈쇼핑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어느 홈쇼핑이나 공채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런 공채를 예. 통해서 쇼핑호스트가 돼야 되는데 말씀해주셨어요. 말을 하는 네. 걸 좋아해야 된다. 네.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해야 된다. 네. 이게 쇼핑 호스트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어떤 소질이다, 소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자질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요즘은 말하면서도 그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짓말적인 뭐 그 대본에 있는 드라마틱한 연기가 아니라 달콤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달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달콤하네 너무너무 진짜 그 단물이 날 것처럼 하는 그런 표현력을 가져야 돼요. 네. TV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마른 소리로 들리는데 개개인의 그 개성을 살리려면 그 연기력인 거죠. 우리 왜 연기자들 누구 연기 너무 잘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갖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연기력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표현력도 네. 아주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신입에서 경력까지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처음에 이제 뭐 경력 사원을 뽑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근데 보통 이제 홈쇼핑마다 그 전부 다 프리랜서로 계약직을 해서 그 사람의 그 능력제로 가는 곳도 있고 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정규직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는데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대기업 뽑는 거랑 똑같아요. 신입 연봉 얼마? 그러면 1년 동안 그 사람이 일한 그 성과를 능력을 평가하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결정되거나 그리고 연봉이 얼마 올라가거나 이런 평가제로 가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서 맞아요. 철저하게 능력으로 어떤 거를 많이 판매되는 거에 대한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오늘 뭐 얼마 판매됐어? 그래서 가끔 그걸 물어보세요. 많이 팔리면 좋냐? 그게 숫자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자질적인 능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즘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이 나오는 네. 거죠. 정윤정 씨처럼요? 억대 연봉이 되는 거군요. 부끄럽습니다. 쇼핑호스트 네.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저희도 생각할 때 홈쇼핑이 언제까지 갈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네. 과연 계속 홈쇼핑이 오래 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라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TV라는 것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쇼핑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가 생길 거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너 그거 예쁘다. 이거 야 사. 이런 존재가 친구이듯 그렇게 쇼핑호스트 존재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이 점점 그 인간적인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 사랑 이런 거기 때문에 쇼핑호스트가 그냥 단순히 물건만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고객과 똑같이 친구가 되는 거죠. 너 오늘 예쁘다. 야 너 그거 잘 샀다.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되는 한 계속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정윤정 씨랑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홈쇼핑의 마술사, 쇼핑호스트의 세계를 만나봤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싶은 만큼 아주 매력적이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